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메기가 벌써 먹이를 다 먹었네요. 다 먹기까지 2-3주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. 먹이를 잡으러 가기 전에 환수를 해줬어요. 수초 찌꺼기가 갑자기 심해졌습니다. 환수를 다 해줬는데요, 메기가 좋아하네요. 기분이 좋아지면 저렇게 나와서 놀아요. 약간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네요. 최근에 2cm가 더 자란 것 같아요. 32cm 정도 되어 보이죠? 3주에 한 번은 물고기를 잡아요. 지금은 영하 10도인데요. 강이 얼었네요. 얼음 밑에 물고기가 있어요. 보통 겨울에는 얼음을 깨주면서 잡아야 합니다. 딱 좋은 얼음을 찾았습니다. 얼음을 살짝 밀고 가자! 오! 10마리 넘게 잡혔네요. 얼음 밑에 숨어있어. 안돼! 다 도망간다. 오. 딱 메기가 먹을 만큼만 잡아야겠죠? 이 친구는 너무 크네요. 이번 봄에 산란을 해야 하니 보내주도록 하죠. 너무 되게 크다. 잡아온 물고기들은 온도만 맞춰주고 넣어줍니다. 세상에, 물고기가 많아지니 부유물이 다시 올라와요. 필터기를 넣어줘야겠어요. 필터기를 넣은 것을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. 요로크롬 물고기가 숨어버리면 메기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친구들 소식에 메기킹이 나왔네요. 나랑 놀자. 반갑게 인사해주는 모습이죠? 나는 메기킹이라고 해. 우리 메기킹은 부끄러움이 많아요. 집에서 잘 안 나와요.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나랑 놀아줄 물고기 찾아요.
아저씨 너무 큰데요? 아저씨는 착한 맥이야. 맞지? 나는 물고기 안 먹어. 아저씨 착한 맥이었군요. 그럼 그럼. 헤헤. 오늘도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. 갈견이 피람이 밥 먹을 시간입니다. 오, 겁나 맛있죠. 맛있게 잘 먹네요.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요즘 메기가 먹성이 좋아서 절반이 사라졌더군요. 나는 착한 메기야. 헤헤. 배가 빵빵하네요. 이건 메기 응가입니다. 다음에 메기 집 리모델링을 해줘야겠어요. 여러분들, 안녕!